드디어 학원으로 들어갑니다. 제가 학원에서 먹을 아이템이 30개가 넘네요. 학원에서 300만 하다 끝나겠다. 너무 많아서. 황금룰. 아, 이런 거 말고. 30개나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주지 마. 아, 단서가. 아, 이런 거 말고. 일단은 세팅을 좀 바꿀까요? 여기 마법사들이 많으니까. 마법 방어 장비를. 그리고 이거 경감률 떨어지는 것도 빼야겠죠? 이거 정도?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? 마법학원 생긴 것좀 봐요. 아, 여기 마법학원 맞냐고, 무덤 왜 이렇게 많냐고. 아! 여기 내려간 데 있네? 어메, 뭐야. 오! 인형병사 뼈가루. 다 죽이고 다 구석구석 봐야 돼. 이거 내가 내 지도에 원래 자세하게 나와 있는 편인데 여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. 너무 아이템이 많으니까 목록만 써 있어. 여기 아니다. 그렇군. 여기도 있네? 아, 좀 좋은 거좀 넣어놔봐. 어? 뭐야 이거? 아니, 마술기사래요, 마술기사. 마술기사 세트. 어때요? 아, 무거워. 찰카 세트로 다시. 저 길이 있네? 아, 길이 왜 이렇게 많아? 좋아. 환영창. 창 한번 써볼까? 구석구석 다 봤는데, 먹을 거다 먹은 것 같습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이 나무 강적주의하라. 아, 나 기억났어. 이거 타고 가는 걸 거예요. 오지도 못하는구만. 중력탄. 마법을 주네? 단석. 그럼 다 봤으니까 이제 가면 되나? 건물 안으로 일단 들어가자. 장비를 좀 바꿔올까요? 이거 주실래요, 단차? 근력 기량 10, 딱이다. 16강까지 한 번에 되네요? 전회.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. 연속 찌르기, 건무. 야, 창으로 건무를 해? 방금 먹은 게 환영창이었죠? 이거 한번 써보자. 촉! 아, 이게 환영창이구나. 창을 던져버리는데, 그냥? 환영으로 만든 창을 던지나 보다. 아, 좋다, 이거. 빠르다. 야, 저기까지다? 전사가 쓰면 너무 좋겠다, 이거. 자, 내려갑니다. 오! 뼈가루가 나오네? 내려가겠습니다. 뭔가 바닥으로 온 듯한. 오, 탈리스만. 낙뎀 쪽입니다. 길이 있네. 오, 스크롤이다. 제작서까지. 뭐야? 단석이요? 점프 저쪽이구만. 이놈의 점프가 필요하다? 우와, 머리래요, 머리. HP 아팠고 지력을 높인다. 지력 3이나 올려줘요. 내 HP 거의 100을 까먹네? 노가다 할때 좋겠다. 아, 스크롤 주고 올까? 스승님한테? 스크롤 건넨다. 오! 혜성이 생겼네, 혜성. 그리고 이거 유성군. 자, 배웁니다. 유성군은 이 멸망의 위성 하위호환 같으니까 안볼 거고, 혜성 보겠습니다. 혜성은 돌팔매 상위호환이네요. 마가도 220이고? 오호!
충전도 돼요. 야, 개쎄. 항아리. 이거 막은 상태로 찌를 수 있는 게 너무 좋다. 막으면서 찔러버림. 요렇게. 요렇게. 아. 저거 뭐 여왕님 그림 있습니다. 아. 메시지가 많으면 참 좋구만. 올라가는 것도 있고. 별똥별. 오, 마법을 줘버리네, 그냥. 보물 마법인가 봐. 아하. 쏙. 적이 있다. 일단 아이템부터. 적이고 뭐고 아이템부터. 오. 마술의 위력을 높인다. 이제 보스방인데, 보스방에 사인이 있습니다. 야, 이 스승님 사인을 위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퀘스트 깬 거죠? 스승님 소환합니다. 하하하. 이번 영상은 스승님이랑 마술학원 털기네? 어메, 스승님 보여줘요! 스승님의 마법. 아이고. 상대가 좀 강한 것 같은데. 어, 어! 저건 내가 못 쓰는 마법이죠, 지금? 못 얻었기 때문에. 창성앱이랑 결정 뿌리기. 오! 스승님 생각보다 상당한데? 전혀 기대 안 했는데, 사실. 딜은 내가 훨씬 세네. 스승님 마무리 해줘요. 스승님 마무리 해줘, 스승님! 스승님 마무리! 좋아. 오! 나한테 왜 써? 스승님, 말이라도 하나. 뭐, 가셨고요. 혜성 대신 별똥별 넣겠습니다. 상용환인가 보네요. 내가 알기로 이 혜성이 관통이 되는 걸로 알아요. 다른 건 관통이 안 되는데. 이 계열 마법 중에서 유일하게. 캬. 야, 넓다, 넓어. 뒤져볼 데가 너무 많다. 여기 길이. 아, 여기까지 안 넣어도 되는데. 숨겨진 길이 있다고? 아니, 잠깐만요. 씨. 어이, 큰일 날 뻔했네. 어, 전설이네? 오! 마술 사용 속도 높인다, 이거다. 그러니까 별똥별이 데미지랑 마나 소비량이 많이 버프된 걸로 압니다. 강아리. 전해를 한번 바꿔볼까요? 화염창으로 한번 바꿔볼까요? 아, 화염은 두 가지가 있어요. 화염술 하면 신앙을 받네요. 화염으로 하면 안 받고. 이렇게. 오, 불창. 와, 두 번. 개쎄. 아이, 좋은 거 나왔잖아. 이제 전해에다가 마법 부여되는 거죠. 너 일로 지붕으로 갈 수도 있나 봐요. 지붕에 얘네들 있네? 뭐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 죽겠네, 여기. 아, 뭐 이딴 거 나와. 위에서 가는 건가? 아니, 지붕 타는 길이 왜 이렇게 길지? 저길 대시 점프로 갈 수가 있다고? 오, 와, 길좀 봐. 여긴 어디야? 어디야, 여긴 또. 올라왔다, 뭔가. 어, 상자. 오, 이런 게 있어? 와, 지력 석궁이에요. 마력 속성 볼트를 쓸때 진가를 발휘한다. 와. 단석. 여기 왜 이렇게 피가 많아? 아니, 길이 너무 많아. 어, 희석권 멸세가 있네? 뭐, 여기 들어갈 수가 있네요? 야, 맵 진짜 대단한데? 아니. 아, 저 내려가면 못 올라오잖아. 먹고 내려가야겠다. 아니, 마력 기름 이런 게 나온다고? 아니, 근데 여기 내려가는 데가 있네요?
저기도 있어, 내려가는 데가. 미치겠네, 이거. 학원의 회성 열쇠. 오! 마법이 나오네? 이거 뭐야? 뭐지, 이거? 왜 튼튼하지? 머리가 나오네? 지력을 6을 올려주네! 탈리스만급인데? 오, 뭐야! 와우! 와, 피웅덩이 봐요. 와. 뭐야, 여기? 아주르 희석 지팡이. 아, 나 모르는 데가 너무 많다. 나 이런 데 완전 처음 봐요, 아예. 모든 마술을 빨리 사용하지만 FP 소모도 증가한다. 와. 나 아까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될것 같은데요? 아,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. 여기도 있네, 얘가? 오! 지력이랑 기량을 올린다? HP를 많이 까는데, 기량도 3이나 올려주네. 야, 모자가 좋은 게 많네. 생긴 거는 되게 별론 것 같은데. 이게 안 죽을 수가 있어? 떨어지면 100% 죽을 것 같은데? 근데 아이템이 있어요. 고양이 써도 안 되네? 저기거든요, 저기? 아까 낙사한 데가? 어떻게 가야 되지, 저기를? 어? 갑자기 생겨서 없었거든요? 왜 생긴 거야, 갑자기? 여기 막혀 있었는데? 떨어져 죽을 때도? 뭐지? 아니, 이거라고? 아! 저 아직 뒤져볼 때 많은데,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저 오늘 좀 다른 영상 찍느라고 시간이 좀안 남았네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